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요. 왜 앉아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께 오늘도 꿀팁 전해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혹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반대로 하한가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화면 코드는 0162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키워볼게요. 먼저 전체 시장을 저는 지금 선택을 해뒀고요. 상한가부터 보자면 오늘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누르면 현재 구간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률에 따라서 등락률에 따라서 쭉 나오고요. 거래량, 또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 매도 잔량이나 매도 매수호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락률 말고 거래량으로 눌러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 순서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도 역시나 확인이 됩니다. 보면은요, 하락하는 종목이니까 뭐 매도 잔량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를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체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로만 체크를 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코스닥 내에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번호 0162 꼭 기억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